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프라즈마 사용법과 프라즈마를 이용한 기초 케어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 버튼, 모드 변경, 작동 시작 버튼입니다. 이 부분이 흡수, 그 다음에 리프팅, 그 다음에 살균. 첫 번째 흡수를 누르고 뒤에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 소리를 원치 않는다 눌러주시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얼굴을 이렇게 해주시면 흡수가 120%는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균, 이번에는 살균 모드로 바꿔서 얼굴에 여드름이나 아니면 포도선균 이런 걸 없애주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뒤에 버튼을 눌러서 3분 동안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어 에센셜 워터풀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수분기를 열어주는 토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코어 에센셜 워터풀 세럼입니다.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수분을 이제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얼굴에 도포해줍니다. 세 번째, 햄프시드 페이셜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돌려서 네 번째, 아이링크 코렉팅 크림 살짝 짜서 다섯 번째, 수분크림.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펌프를 짜시면 이렇게 위에 나와요. 물에 도포해주세요. 여섯 번째, 재생크림. 스틱을 이용해서 퍼주세요. 손등 위로 올려서 몸의 온기로 녹여줍니다. 가운데 리프팅 동작. 이건 리프팅 되는 모드라서 누르고 올려주시고 누르고 올려주세요. 누르고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미스트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부결을 정리해주면 끝입니다.